자, 세빈이 뒤에 17인가요? 뭐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그녀와 그는 어딨는지 묻고 답하기. 위치 묻고 답하기 했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Where Where is he? is he?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요. B동사 he랑 같이 쓰는 건 is고요. B동사의 두 가지 뜻. 이 되겠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 있다. 있다. 그럼 그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He is. 인데 묻는 말로 그가 있다 말고 그가 있니 하고 싶으니까 Is he? is를 is he 하고요. 위치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는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그다음에 왜? 왜 중에서 언제는 영어로 How? 아 그래요? How? How는 어떤 오케이. 어떻게 언제 알아요? When? when 어디 Where? where 누구 Who? who 무엇 What? what 왜 Why? why 중에서 위치가 궁금하니까 이거를 Where?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s he가 있으니까 대답하는 말에는 대답하는 말인데요. He's in the He's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he is의 줄임말이고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 그 식당.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아니,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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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에요? 그러면 레스토랑 네? 무슨 시에요? 레스토랑 레스토랑이요? 예 이름씨. 당연히 어떤 장소의 이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인의 뜻이 뭐예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서 무슨 시에요? 하다시피 아 그래요? 앞제비씨. 앞제비씨 전치사죠. 앞제비씨 전체. 그니까 그래서 앞제비씨는 앞에 붙이는 말이라고 해서 앞에 오는 말이라고 되는데요. 무슨 시 앞에 온다? 어떤 시? 아, 이거 어떤 시였나요? 이름 시요. 앞제비씨는 어떤 것 이름 시는 전부 다 어떤 것이죠. 식당이라는 것 어떤 것인 붙이니까 어떤 것 안에 어떤 것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제비씨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에 대한 대답을 할까요? 바로 어디라는 그래서 이 질문.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re is he? 그렇죠. What is he가 아니고요. What is he가 아니고 Where is he? 라고 위치를 묻는 말이 되었고요. Hey, in the restaura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이니까 비동사의 뜻은 당연히 이다가 어울려요. 있다가 어울려요. 그가 있다. 어디에? 식당에. 에이,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나는 식당에 있다. 하고 싶으면. I'm in the I'm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했더니 He's in the He's in museum.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그다음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했더니 She's in the She's hospital.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너의 엄마는 어디 있니? 너의 어머니, Your mom 어디 계시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your mother? Your mother. Where is your mom? 하면 되겠죠. 나. 네. Okay, Your mom 한번 길어봤자 She. She. 너의 친구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your friend? Where is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하고 있는데요. Where is your friend? 이렇게 네. your friends 한번 아니요. 길어봤자 돼요. 그래서 맞죠? 너의 친구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your friends?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만약에
박물관에 있으면 they 그렇지 are they are in the 어디 있다고요? 박물관 아 museum 무세움 museum 네. 자 그래서 where is 해야 할 때도 있지만 where are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내 양말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my socks? Where are my socks? Socks 안 나. 내 양말 한 짝 찾아요. 두 짝 찾아요. 두 짝 찾. Hey, my socks 한번 길어봤자. Page. Hey, 내 셔츠 어디 있지? Where is my shirt? Where is my shirt? 내 바지 어디 있지? Where are my pants? 오, 이제 눈치채네. 네. 내 장갑 어디 있지? Where are my gloves? 내 신발 어디 있지? Where are my shoes? 내 모자 어디 있지? Where is my hat? 어? Okay. Where is 해야 할 때와 where are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가르쳐준 것도 기억해 주세요.